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보게 되면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의 이제 상승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코스피 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일단 기관 외국인 중에 일단 그래도 외국인의 2,800억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제 좀 만들어져 가고 있죠. 위로 상승 방향으로 이제 좀틀 모양이 만들어졌다. 자, 코스닥은 끝내주게 오늘도 또 플러스 1%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이 오늘 좀 강하게 매수해 주니까 위로 오늘 상승을 0.7% 코스피 상승했고요. 자, 2,500대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일을 지지받고 60일을 제법 그래도 양봉을 좀 크게 만들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 상승 기대감 한번 더 가져볼 테고요.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끌이로 강하게 사줄 때 더욱 강하게 가는 것입니다. 자, 코스닥 오늘 기관 외국인이 동의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440억 700억. 그래서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돼 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보시면, 자, 추세 좋게 오늘 상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눈여겨볼 만한 건 오늘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선물도 외국인이 비교적 강하게 사줬다. 물론 한 2,500개 정도 샀다가 조금 밀어주긴 했습니다만, 예, 그냥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죠. 선물. 자, 수량으로 바꿨을 때, 자, 3,200개 정도 샀다가 마무리는 1,400개 정도로 마무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콜옵션, 풋옵션, 뭐큰 포지션 아직까지 변동 없습니다. 풋옵션 매도는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고, 콜옵션 소폭 매도. 자, 오늘 큰 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포지션입니다. 자, 그래도 좀 바람직한 게 외국인이 그동안 보면 조금 선물 매도가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오늘 좀 환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 모습은 외국인이 이제 선물까지도 상승 방향으로 좀 틀어준다면 더 상승에 강한 모멘텀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관심 종목들 이렇게 뽑아 놓은 거 보면요. 여기 코스피는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IT 종목이 좀 강세, 그리고 자동차. 자, 이런 부분이 좀 강세고, 나머지는 뭐 조금 약보합세 내지는 기존에 상승했던 은행주, 자, 이런 주식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잠깐 볼까요? 자,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건설주도, 자, 이제 건설주가 여기서 지지를 잘 해야 이렇게 반등에 이제 완전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모습인데, 내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스무스하게 밀리고 양봉이 빡세면서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이 좀 주춤하고, 먼저 하락했던 이런 IT 대형 우량주들이 이제 반등에 좀 나서고 있다. 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에 나서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뭐 관심 종목들은 여전히 모양 괜찮습니다. 그죠? 자, 서울 반도체 어느 정도에 이제 지지받고 120일 지지받았으니까 반등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좀 횡보하다가 그 다음 방향성을 한번 타진해 보겠죠. CJ 오쇼핑 괜찮고요. 파라다이스도 아직까지 변곡 구간입니다. 아래위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 안 됐거든요. 좀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포스코 ICT 이틀째 연속으로 좋은 모습이고, 제일 홀딩스는 오늘
상승하다 조금 밀렸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메디퍼스트도 전일 강한 상승에 따른 조정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디오도 좋고 바텍도 상승하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괜찮고요. 자, 코스닥 관심 종목들도 뭐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추세 좋게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요. 아직까지 매수 못하고 신규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은 코스피는 이제 오늘 정도의 모양을 만들고 있으니까 매수에 가담했을 수도 됐었겠죠. 그러나 코스닥은 너무 상승이 과하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섣부르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코스닥은 조금 순고르기 하고 난 다음에 재반등할 때 다시 한번 노리시고, 아니면 아까 뽑아놨던 그런 핵심 종목군들처럼 그 종목들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잘 뽑아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선택해봐라는 것이지 추천주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자, 그래서 꼭대기 있는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조금 조정받고 쉬어갈 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한 그런 모습들의 종목들을 좀 치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모양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일 한번 더 재상승을 한번 더 기대해 보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